젊음의 에너지로 영덕이 다시 차오르고 있습니다. 도시 생활을 뒤로하고 영덕에 정착한 청춘들의 이야기 함께 만나볼까요? 영덕은 언제나 매력이 있지만 여름의 영덕은 그 어느 때보다 매력이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뜨거운 태양만큼이나 타오르고 있는 영덕 청춘들의 뜨거운 생존기 그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피서객들이 영덕의 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이맘때면 영덕에는 다채로운 문화행사들이 참 많이도 열리는데요. 그 중심에는 바로 이분들이 있답니다. 영덕에 자리 잡은 청년 예술가들. 이날의 행사도 바로 이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열렸는데요. 이쯤 되면 어떤 청춘들인지 궁금하시죠? 영덕의 대진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에게 특별한 문화체험을 선사해주는 청춘들.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해수욕장에 수많은 관광객분들과 함께 청춘들이 활기를 불어넣고 있더라고요. 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청년문화예술공동체. 네. 소개를 좀 들어볼까요? 네, 저희는 청년문화예술공동체 님이라고 영덕 경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문화예술공동체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이던 청년예술가들이 예술로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저희들이 나눠줄 수 있는 것과 또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지속 가능한 것들을 고민하면서 지내고 있는 그런 청년공동체입니다. 그럼 우리 청년공동체 회원들이 오늘 해수욕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해요? 아, 저희는 지금 대진해수욕장에서 청소년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냥 단순히 뭐 귀농귀촌 그냥 뭐 농사를 짓고 뭐 조업을 돕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저희들이 할 수 있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 지역분들과 함께 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다 보니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이나 능력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바닷바람은 시원하고요.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활력이 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활동들 저도 좀 즐겨봐도 되겠죠? 네! 영덕에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하고자 청년 예술가들이 뭉쳤습니다. 자, 에너지 끌어올리자!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바투카다 퍼레이드. 공연이 얼마나 흥겹던지 사람들은 모여들고 자연스럽게 카메라를 켜게 되더라고요. 뜨거운 태양 아래서 열정을 불태우며 공연을 펼친 예술가들에게 관객들도 박수로 화답을 합니다. 잘 봤어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젊은이 좋긴 좋아요. 여름보다 뜨거운 무대였던 것 같아요. 아, 이야, 네. 장난 아니네요. 쉽지 않습니다. 그지요? 어떠셨어요? 예. 이게 사람들 앞에서 멋진 공연을 마친 소감? 아무래도 이게 이열치열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좀 시원하게 치고 땀 빡 흘리고 이제 바다 들어가거나 물 뿌리면은 이거보다 좋은 피서가 어디 있나. 공연하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피사 알겠습니까? 또 이 마음이 많은 청춘들이 함께 때문에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아, 그렇죠. 이제 안 친한 사람들이랑 하면 재미없죠. 지난 2022년 영덕으로 이주한 청년 예술가들은 청년 문화 예술 공동체 님을 결성하고 함께 어울려 살고 있는데요. 이곳 고래불 권역센터는 원래 마을에서 농산물을 쌓아두고 있던 창고였는데 지금은 청년 예술가들의 따뜻한 보금자리이자 때로는 작업실, 그리고 공연장 등 새로운 문화예술 거점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답니다. 저희들은 사실 저희가 무슨 어떤 저희 컨텐츠로 이분들에게 좀 혜택을 드리고 뭐 이렇게 한다고 과거에는 좀 오만하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사실 저희가 팀을 만들자마자 처음에는 공연팀으로 꾸렸었는데 코로나를 맞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이 지역 분들이 아니었으면 저희 다 굶어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회의하고 있으면 마을 분들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야 니들 몇 명 따라와 이렇게 하면은 고사리 따러 가고 사과 따러 가고 뭐 감자 숨구러 가고 이런 걸로 저희들 사실 연명한 기간이 한 1년 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도시에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좀 감동적인 경험이었고 작업이었는데, 그런 것들 덕분에 오히려 도시가 아니라 이런 지방에서 더 문화예술들이 더 꽃을 피우고 또 예술가들도 더 진심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술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며 영덕에 정착한 청년 예술가들. 특히 의연 씨는 2018년 영덕에서 결혼해서 예쁜 아기까지 낳았는데요. 아기 울음소리가 귀한 영덕에서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지금 몇 개월이에요, 아이는? 이제 10월이면 2살이 됩니다. 아, 10월이면 2살. 그러면은 영덕에서 소미를 두 분이서 낳으신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같이들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소미는 삼촌들하고 이모들이 많아서 사랑 많이 받겠습니다. 아, 네, 제일 고마운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또 이 친구들이 단순히 이제 저와 이제 남편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이 아이로의 각자의 관계도 좀 만들어지는 과정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딸, 누구의 아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나의 사랑하는 아기 같은 약간 좀 확장된 영역으로 가는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모두에게. 우리 협의회 분들한테는 우리의 아이죠, 그러면. 그렇죠. 모래사장 말고 딴 데 사면 피로가 확 줄고. 그치.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내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다음 날 있을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청년 예술가들. 네 방금 두 번 밖에 락했나? 네 세 번 할 수 있겠네. 우리 일어나는 시간이 달라진 거지. 공연 횟수를 늘려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모양입니다. 그야말로 행복한 고민입니다. 그 진짜 근데 나보고 어쩌라고! 아니 잠깐만, 세 번에 요청이 들어온 거야? 세 번 다 어떠나요? 그거 정도만 양해를 구하고 살짝 밀고 그쪽에서 이제 약간 살짝 찌그러진 반응 형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다들 예술을 각자 한 분야의 예술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 피드백이나 이런 것도 훨씬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장점이 있다면 저희가 하는 게 저희가 다다. 네, 뭐 업사이클링이나 실크스크린을 하는 팀이 저희가 다고 이런 공연을 하는 팀이 저희가 다고, 근데 이제 뭐 단점이라고 하면 그 저희가 다다. 네. 인생에 정답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혼자가 아닌 함께. 청춘이라는 이름으로 행복한 꿈을 키워가는 청년 예술가들. 그들이 영덕에서 꽃피우게 될 꿈들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옆집에는 영화 감독이 살고 그 옆에는 화가가 살고 그 뒤에 뒷집에는 시인이 살고 그 뒤에는 뭐 이제 뭐 음악가가 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청년 문화 예술 공동체이자 청년 문화 예술 마을을 만들어내는 게, 그리고 언젠가 제가 나이가 들면은 뭐 청년이 아니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을을 만드는 게 꿈입니다. 나에게 영덕이란 98점입니다. 사실 도시에서 삶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개인적인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98점이라는 점수를 줬고요. 나머지 2%는 제가 채워나가야 하는 어떤 저의 사업이나 비전이지 않을까 해서 98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와 예술이라는 한 울타리에서 함께라는 행복을 찾아가는 청춘들. 푸른 자연처럼 찬란히 빛나는 영덕에서 청년 예술가들의 꿈이 반짝이고 있습니다.